그럼 엄마는 그때 돌아가도 아빠를 선택할 거야? 아니. 단호하시오. 네.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다시. 네. 0.1초도 안 걸리더라고. 아. 아니 그러면 내가 없잖아. 단 0.1초도 안 걸렸다. 난 제일, 장인어른 제일 궁금하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참 많이 오네. 네. 옮겨가면서 우는 거야? 지금 울었으니까 12시 반에 또 옵니다. 뭐, 울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네. 뭐 약간 알람같이. 그러니까. 야 진짜. 여보 그래도 좀 울면 관심 좀 가져줘. 내가 울잖아. 너무 많이 울잖아. 너무 많이 우니까. 그래도 울 때마다 신경 써줘. 이제 좀 무뎌질 때 되지 않았어? 지도 며칠 전에 들어와서 아빠 보고 싶다 이러면서 울어놓고. 아니 나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 있어봐라 더 보고 싶다. 맞아 계속. 아, 그래? 계속 보고 싶다. 맞아. 점점. 나만 다른 사람 같아. 살아갈수록 더 보고 싶다. 어? 장모님 아빠 보고 싶어? 그럼. 근데 왜 다시 결혼 안 한대? 내 아빠 보고 싶다고. 돌아가신 아버님. 네. 맞아. 엄마도 아빠 보고 싶지. 그럼요. 아, 어머님도 아버님 아, 보고 어머님도 내 아빠 보고 싶다고. 아. 나도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럼.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지. 근데 크클 도망을 갔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지. 스무 살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엄마 아버지하고 살고 싶어. 갑자기 왜 울어? 왜 한 번만 울어라. 그러니까 김오류가 쳐다 안 보는 거야. 네. 하루에 한 번만 울어래. 이제 정신인데 아까 뭐 한 네 번 울었다고. 시간 잰다. 메이크업 받다가 울다가 울다 다 하겠다. 뭐야? 어 예뻐지신다. 어유 어머니가. 오. 와 피부 진짜 좋으시다. 어머 눈에 벌이 어머니 난리 났네. 야 역시 와 눈화장이야 역시. 어우 예쁘다. 예쁘다. 예쁘나?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네. 세상에 세상에. 아 머리도 딱 잘 어울리네요. 네, 살짝 여배우처럼 수고했습니다. 아 이쁘다. 아유 하여튼 아 이쁘다 네. 이쁘다. 유쾌하시구나. 쑥이 맞나요? 쑥이 맞나요? 희아는 어때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뻐요. 여기다가 이제 드레스까지 입으면은 이제 완벽한. 어 그럼 뭐해 진짜 완성이죠 완성. 완벽한 코스로 갑시다. 출발. 예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저희가 여기서 또 뭐 하나 준비했거든요. 힘 좀 줬어요. 여왕님들 모시러 어? 백마탄 왕자가 또 나타날 텐데. 와. 뭐지? 자, 옵니다. 옵니다.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안네. 이것도 오신 잠깐 거야? 감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뭐 이걸로도 굉장한 만족인데. 네. 리무진? 태어나서 어, 처음 타보시는. 예. 진짜 우와. 배우들 레드카펫 가는 맞아, 것처럼. 맞아, 맞아. 예. 뭐 레드카펫 갈 때도 나 저런 거 안 타봤는데. 리무진 렌트했어요. 예. 어머나 이게 웬 지레기가 이래 긴 옷. 오 세상에. 지레기가 이렇게 긴. 아니 웬 지레기가 이렇게 긴. 이게 뭐 비행기도 아니고. 뭐 세상에나 뭔 차가 이런 게 있다요.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있었어. 뭔 차가 이런 게 있다요. 어머. 아이고 야야야야. 리무진까지 렌탈했군요. 예. 오, 대박. 길죠. 예. 우와. 자 타십시오.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 타보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게 뭐야? 뭐 여기 뭐 긴 자리가 있는데 긴 자리 앉으면 되지 뭐. 어머 뭐. 아이고야 이거 뭐. 와 여기가 어디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또 어디 가시는 거야? 어 궁금하네.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런 차 처음 타보죠? 네.
세상에 네. 이런 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요. 아이고. 아이고 무섭다 진짜. 맞들렸다 어? 큰일 났다. 오늘 그러니까. 사모님들 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궁금하죠? 네. 아니 이렇게 지레기 긴 차를 타고. 계속 지레기 얘기하시네. 지레기가 뭐고? 지레기. 길이. 아, 사투리예요? 지레기, 크루기. 지레기, 지레기. 엄마, 지금 이게 우아하게 있으니까 좀 약간. 세련된 말 합시다. 아. 이렇게 긴 차를 타보다는. 웃음도, 엄마, 웃음도. 진짜 일단 두 분 엄청 웃기셔. 박 터지는 소리요? 박 터지는 소리래, 박 터지는. 자, 우리의 앞날의 건강을 위하여! 축복합시다. 어우, 이거 빛깔 너무 예쁘네. 아, 맛도 좋다. 네 분이 다 술 잘 드시는 거잖아요. 뭐 쉽지 않은데. 진아는 말할 줄 알 때부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억수로 벌어갖고 엄마가 나한테 고생해서 하는 것만큼 엄마 난 그보다 100배 더 잘할 거야. 아, 어릴 때부터 아주 효녀했어. 집도 사줄 거야.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네. 그걸 소원 성취를 다 해갖고. 다 이러자.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옆에 김원효가 있다는 거. 내 사위였다는 거. 아, 진짜. 그런데 반대했다는 거. 넣어서. 아니, 나왔어. 김원현 줄 모르고, 개그맨을 만나지 마라 이랬다면서요. 그랬다니까. 원효 씨 어머니 반대 안 하시고, 특별히. 예. 네. 이런 놈일 줄 알았나. 아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미안한데 내 발 좀 밟지 않아? 저걸로 밟으면 아파요. 어때 발이 변하더라. 한 10분째 계속. 아 너무. 아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는 네, 장소를 또 하나 택했죠. 이제 우리가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뭡니까? 어제 얘기했던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뭡니까? 어제 얘기했던 노래! 아, 스튜디오 와서 이제 노래 네. 녹음하신다고? 갈 건데 자, 그래도 이제 목을 좀 풀어야 되죠.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들었는데 바로 푸시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감정 맞아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 가슴에 얼굴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생각 가슴을 묻고 울고 싶을 만큼 속상한 거야 감정을 끌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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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절만 해라. 부모님한테. 아, 진짜. 얼굴을 묻고 나는 울고 싶어라. 울고 싶다, 진짜. 내가 이렇게. 시작.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잘하시는 진짜 잘하죠. 오늘은 울고 싶어라. 땡땡땡. 잠깐 어머니 이거 뭐야? 세월에 이거 뭐야? 꼬는 거지 뭐. 세월에 이거 뭐야? 몰라 나도 나도 스킬이야? 세월에 강넘어 우리 사랑 잘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사돈이에요 우리는 사돈이에요